2주 전에는 기사가 났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4월에는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 진짜? 사우디에서는 아직 답변 안 나왔어요. 그런 기사가 왜 뜨냐면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리야드, 사우디의 수도,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교부에서 누구들 왔다는 의미거든요.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을 왔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피셜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월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리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중국 주석이 나라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들을 막 방문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난리야. 사람들이 너무 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6주 전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는데 개막식 당했거든요.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에 왔는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가 항상 진미였는데 진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으로 나올 거고 중국하고 이 사우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일단은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고 갔던 대통령인데 1945년에 만납니다. 사우디 왕이랑 이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초대왕이에요. 압둘라지즈 국왕인데 결론적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네짓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분들이 네짓의 이맘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700년 동안 메카 메디나를 다스렸던 샤르 후세인을 몰아냅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제 나지대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그 부족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다음에 이제 메카하고 메디나에 있는 하시미 왕을 몰아냅니다. 700년 동안 다스렸던 하시미 왕가가 이제 날아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그런 좀 약간 족보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짝 좀 약간 위협을 느끼죠. 오케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다에서 이 하시미 왕가를 몰아냈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석유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석유는 이란에 가까운 지역에서 나와요. 시아파들이 있는 데에서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강력한 순위파이잖아요. 순위파에서 이제 끝판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 좀 약간 안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련 라인으로 다든 미국 라인으로 다든 우리는 이 왕가를 일단 지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너무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얄타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폐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너무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아브둘라지즈 국왕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팡이가 있었대요. 자기 지팡이로 그 휠체어를 이렇게 살짝 툭툭 치면서 우리는 형제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내가 이 사람 꼬시려고 했는데 마침 이 사람도 나를 꼬시려고 하네. 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우리 잘 지내자. 니네들한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안 보여요. 니네들은 그냥 부족들을 데리고 하시미 왕가를 몰아냈는데 조금 있으면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어? 요르단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지금 소규가 나오긴 하지만 이 소규는 다 어디 있어요? 시아파 지역에 있는 거야. 니네들 지금 강력한 우파인데 그러면 같이 가자. 소라 진짜 형제처럼 가자. 압둘라지즈 국왕도 너무 좋아. 물론 그 당시에는 합의가 된 거 아니지만 시간 흘러가면서 서로 눈치로 니네들 설교하는 거 좋은데 서양 세계에서 설교를 하지 마. 이슬람을 전파하려면 일단 니네들이 이슬람에서 소수의 종파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계기로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사우디는 전 세계대가 이슬람 버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집트나 아니면 파키스탄 저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는 튼튼해졌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사우디하고 미국이 잘 시작을 했는데 루스벨트 약속을 했던 만큼 잘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있을 때는 사우디랑 관계가 안 좋아요. 일단은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는 미국이 그렇게 친 사우디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미국이 소련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견제하려고 아랍 독재자들을 지원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사이가 나빴 다가 사이가 언제부터 좋아지냐? 이란 혁명이 터지고 이란이 완전히 반미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리고 이란이 자기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뜬금한 관계는 최근에 와서 흔들렸죠. 이제부터 우리는 사우디하고 중국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사우디하고 대만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사우디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중국이랑 관계를 안 했던 나라예요. 이분이 생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무슬림이에요. 그동안 국민당에서 활동했던 마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마부팡이거든요. 이분들이 국민당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무슬림 가문이에요. 이분 오랫동안 안회의에 도지사를 했고 국민당이 이제 쫓겨났을 때 이분들도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에 갔는데 장제스하고 유력한 장군들 중에서 유일한 무슬림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사우디에 대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만 대통령은 제일 측근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 이슬람협회예요. 1957년인가 56년에 공산당의 지시로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슬람을 좀 약간 관리하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한 거지 중국 나라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즈, 성지순례죠. 거의 중국도
야 봐봐 대사관 없으니까 니네 딸 가지마 라고 하는데 금지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우디는 드디어 1975년에는 중국을 승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승인한 채 15년 동안 아직도 대만을 중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99년에는 이제 사우디는 단교를 합니다. 근데 단교를 하기 전에 중국이란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1985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그때 이란을 개망신 시키려고 사담 후세인한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는데 사담 후세인이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쿠베이트를 침략했잖아요. 그때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어요 사우디도. 왜냐면 쿠베이트 다음에 자기 나라도 침략할까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우디는 자꾸 미국한테 너는 왜 이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을 왜 지지하냐.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좀 약간 군사력 이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맹국처럼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가 뭐랬냐면 아직 수교도 하지 않았던 중국한테 동풍이라는 미사일을 삽니다. 그때 갑자기 난리 나요. 중국하고 사우디는 수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사일 많이 샀냐. 그리고 1988년에 미국이 공개합니다. 야, 이 사우디에서 중국이 만들어줬던 발사대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우디는 처음에는 하다가 다음에는 그래 했다 니네들 안 주잖아 우리도 군사력 키워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상가격을 해주니까 중국한테 해주는 거지.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렴한 군사력 장비를 챙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음에 이제 99년에 양쪽도 수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약간 원활하진 않았어요. 사우디에서는 압둘라 국왕,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지죠. 이 후진타오 시절 때는 중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활발해집니다. 압둘라 국왕이 2006년에는 중국 갑니다. 이거는 최초음으로 사우디하고 중국 정상들 중에 한 명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자체예요.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소라 안 봤어요. 2006년에는 처음으로 압둘라 국왕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가니까 거기 후진타오 너무 잘해줘요. 같은 2006년에는 다시 사우디로 갑니다. 다음에 2009년에는 압둘라 국왕이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자기 내각에 무슬림이 있었던 사람은 후진타오입니다. 이분이 부총리거든요. 이분이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후진타오 시절에는 관계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지는 다시 풀어줬어요. 풀어줘봤자 매년 중국에서 사우디로 하지 성지순례 하러 왔던 사람이 많으면 15,000명이지 적을 때는 10,000명이거든요. 중국이 공식적인 숫자는 20,000명인데 무슬림 숫자는 기본적으로 10,000명이나 15,000명 보내준다는 거는 중국에 있는 무슬림 인구 대비 사우디는 좀 중국을 봐준다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중국하고 사우디가 친해지는 거는 뭐냐면 미국을 경제하는 자원에서 친해지는 거 아니고 그동안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친해졌던 거예요. 그냥 우린 냉전 시기 때 서로 몰랐어. 그래서 좀 약간 친해지자 이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 진짜 핵심적인 거는 중국 보기에는 사우디도 좀 약간 부담스러워. 사우디는 친해지면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사우디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우디에서 와하비즘을 배우면 위구르 신장 그런 문제들이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2012년 숫자를 봤는데 사우디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의 숫자는 50명도 안 넘어요. 근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우디 학생의 숫자는 1000명 넘어요 기본적으로. 즉슨 중국은 좀 약간 이슬람을 배우려고 애들을 중국에 잘 안 보내주려고 해. 혹시나 몰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서 반전이 일어나죠. 나도 이번에 몰랐는데 홍콩에 있는 사우디 외척 교수, 이 교수의 가문이 사우디 국부에다가 며느리를 보냈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2급 귀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이 살라피즘 인 차이나. 자 이름 보시니까 여러분 모하메드 투르키 알 수다이리, 같은 수다이리 가문이 아닐까 싶어. 그 외척, 이 가문의 그 외척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외척이에요. 왜냐? 그 며느리로부터 태어났던 세 명의 왕이 됐어.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오다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시진핑의 특징 뭐예요 여러분? 시진핑의 아버지는 신장 위구르 반란을 제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으로 공산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여튼 시진핑 체제가 수립되면서 압둘라 왕이랑 친해지려고 해. 근데 압둘라 왕이 죽어. 근데 대신 이제 자기 동생이 살만 국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바로 컨택트를 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2016년에는 사우디로 갑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살만 국왕이 이번에 중국으로 가요.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중국이 사우디 살라피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하는 활동을 봉제하고 있었다가 풀어줍니다. 살라피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활동하게끔 만들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나마 관리가 괜찮은 거는 살라피 아니야? 왜냐? 사우디 살라피가 중국 무슬림들한테 갔어. 그럼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의 일부가 사우디 살라피로 변신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오직 사우디만 바라볼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사우디 살라피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우디가 조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우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살라피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일부 무슬림들을 사우디를 통해서 동지하는 거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안에서 어느 정도 무슬림들이 든든해졌어. 그러면 무슬림들을 우리가 이간질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살라피파의 문을 열어주면 사우디 선교사들이 와서 좀 약간 활동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위구르족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을 비판하면 중국이 또 우리의 살라피 선교사들의 활동을 동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계산하자. 위구르가 좋을까? 아니면 살라피 형제들이 좋을까? 눈을 감겠죠. 지금 실질적으로도 사우디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는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UN에서 연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배팅을 한 건데 배팅이 된 거예요. 자, 그 계기로 사우디 누나님 갑자기 중국이 잠깐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리고 예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는 피무슬림 상대로 설교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중국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중국이랑 친해지고 2018년에는 사우디는 그렇게 야 우리는 위성을 발사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삼 도와주삼 했는데 중국에서 사우디의 위성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자리를 비우면서 바이든하고 이 모하메드 빈 살만한 관계가 완전히 망하죠. 여튼 둘의 관계가 나빠지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진짜 친구였어요. 그럼 트럼프가 나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자력 문제가 있었어. 원자력 문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우디는 어떤 걸 원해요. 이런 이런 정보까지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미국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좀 이렇게 거절하다가 사우디는 중국한테 가서 얘기해요. 원자력 만들어줘삼.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원자력은 지금 사우디는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사우디에서 중국이 와서 탄도미사일 공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제 보기에는 아 이거 진짜 좀 약간 상징적인 일이다. 아 이거는 웬만한 큰 사우디 통치자는 신학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했어? 라는 일이 있어. 여러분 나도 진짜 놀랬어. 사우디에서는 다른 문화 피무슬림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금지다 라고 한 적이 있었죠. 2022년에 리야드 길거리에서 너무 크게 춘지에 중국식 설날 축가를 합니다. 리야드 수도에서 이종왕이 있잖아요. 압둘라 왕. 뭐랬냐면 어디까지 우리는 소기로 먹고 살 거냐, 우리는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를 만들어요.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여자 남자 따로따로 교육 받거든요. 이 대학교만큼으로는 여자 남자 분리시키지 말자. 왜냐면 여자들 중에서도 인재 엔지니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 사우디에서는 신학위원회가 있어요. 난리 났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 대학교를 열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각하 미안해요. 왕기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신학자들 중에서 제일 센 발언을 했던 신학자를 탈퇴시켰어요. 탈퇴. 그래야지 그 대학교가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는 트럼프가 날아가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지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take and give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중국은 노동자들 보내줘야 돼. 두 번째는 중국이 에너지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를 안정화해야 되니까 사우디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위구르 문제 때문에 자꾸 욕을 먹어요 해외에서. 근데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 사우디 대사 유엔 대사는 텔레비전에 와서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만큼 이슬람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다. 이 중국이 진짜 위구르 애들을 괴롭혔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잘하고 있다. 하여튼 이제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을 내부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우디는 시드를 잘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죠 뭐.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라고.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이랑 친해지는 거는 뭐가 좀 약간 도움이 되냐. 미국이 불안해. 야 군사력으로 우리의 동맹자야 아니야. 왜 무기를 제대로 안 줘. 네가 안 줄 거라면 나는 중국에서 살 거야.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와서 이란이랑 이상한 관계를 갖고 있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꾸 미국한테 개망신 당해야 돼. 근데 협상하려고 하네.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제대로 뭘 하지 않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영상 사우디 왕가는 이분들은 누구냐면
노동자들하고 아니면 기술자들이거든요. 245명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쓰이는 거야. 중국 보기에는 뭐 200명이 이슬람에 개종해봤자 큰 문제 아니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란을 경제하려고. 사우디는 이란을 경제하고 싶은데 이란하고 중국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국이랑 친해지면 중국을 통해서 이란을 경제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들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우디하고 미국은 뜨끈한 동맹 관계예요. 쉽게 미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도 사우디가 그 빨간 라인을 너무 멀리 가는 순간에는 나름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우디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진핑이 왔는데 딱 봐도 비교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기분 졸라 나빠요. 왜 중국이랑 이렇게 친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